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홍성군이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다종목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를 창단했다고 합니다. 홍성군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 부단장을 맡고 계신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 박종도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 홍성군 다종목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가 창단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창단한 게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라고 합니다. 네, 저희 홍성군이 지난 20일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다종목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의 출범을 알리는 창단식을 갖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밭을 올렸는데요. 이번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은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휠체어 펜싱, 역도, 볼링 등세 종목을 한꺼번에 창단하는 첫 사례입니다. 네, 장애인 체육 발전에 좋은 선례가 될것 같은데요. 이 다종목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이 갖는 의미와 그동안의 과정도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지역 일부 장애인 운동 선수들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열악한 훈련 환경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거나 때론 운동과 직업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성군에서 이런 장애인 우수 선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 감독 2명과 선수 7명 등총 9명을 채용하고 8월 20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식 개최로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으로 경기력이 우수한 장애인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훈련 여건도 크게 개선되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장애인 체육을 시작한 선수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함께하는 선수들의 반응과 향후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인 조영래 선수는 홍성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업 때문에 홀로 외지에 나갈 수밖에 없어 속상했는데 이번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으로 배우자와 함께 다시 홍성으로 돌아와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힘이 더 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훈련에 더욱 매진해서 내년도 장애인체전 금메달은 물론이고 2021년 도쿄 패럴림픽과 2022년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거고 있습니다. 역시 홍성 출신으로 현재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역도 종목의 백소연 선수도 내년 대회에서 그 본인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는 등그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사기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2021년까지 국가대표 선수 5명 이상을 배출해서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더 많은 장애 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직업인으로 살수 있도록 종목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사실 홍성군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은 단장이신 김석환 홍성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팀이 좋은 성적으로 이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 박종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